당장 사과해. 미안해. 더 크게 해. 미안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무릎 꿇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면 진짜 용서 안 한다. 고마워. 근데 누구세요? 나 덕후. 에이 거짓말 치지 마. 어떻게 이 얼굴이 오덕후야? 나 덕후라니까? 농담도 잘하네. 혹시 남자친구 있어? 나 덕후 맞다니까. 그래 오덕후. 근데 전화번호 뭐예요? 안 믿어주는 거잖아. 야 낚시야 사과해. 죄송합니다. 더 크게 해라고. 죄송합니다. 얘들아 안녕? 덕후야 안녕? 덕후야 왜 울고 있어? 좀 사과. 좀 사과. 덕후야 너도 나 안 믿어주겠지? 덕후야 너 주말 동안 밥 못 먹었어? 집에 와보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덕후야? 안 되겠다 가자. 어디? 매점! 너 이러다가 뼈만 남겠어. 가자 빨리 가자. 맛있다. 너 사실 네가 배고파서 매점 가자 그런 거지? 맞아. 사실 어제 한 끼도 못 먹어서 배 너무 고팠거든. 너무 빨리 먹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아, 잘 먹었다. 그러니까 덕후야 너가 지방 흡입인가 뭔가 살을 빼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실수로 너를 여자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리고 다음 주면 원래대로 돌려준다는 거네? 그런데 뭘 걱정하고 있어. 원래대로 되돌려준다는데. 그치만 사람들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럴 때마다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괜찮아. 수업 시간이다. 빨리 가자. 그래. 근데 나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빵 안 먹을 거면 놔주면 안 돼? 이거? 응. 에이, 고마워. 안 떠. 빨리 가. 잘하면 맞잖아, 니는. 네 얼굴 똥이다. 왔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영어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와가지고 의자 닦아주고 뭐 공부하고 있었어. 공부하고 있잖아. 넌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를 갑자기 해. 동산아 나 몰래 공부해. 야, 동산아 너 혹시 이분 전화번호 알아? 나도 궁금해. 네 번째다. 네 번째라고. 네 번째라고. 뭐가 네 번째라고. 네 번째라고. 네 번째라고. 네 번째라고. 네 번째라고. 그만해. 너희가 계속 이러면 덕구나 얼마나 곤란하겠어. 제일 친한 친구들이 말이야. 가자 덕구야. 괜찮아. 가자. 시골하는 놈들이 얼굴 하나 바뀌었다고 놀리긴 하고 말이야. 덕구야 기분도 꿀꿀한데 기분 진화 좀 할 겸 유튜브나 찍을래? 기분 전환 아니야? 에이 그거나 그거나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울할 땐 신나는 일을 해보라고 하셨지. 그래 좋아. 그래 좋아. 돼지와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삼각김밥을 먹방 해볼게요. 옆에 이쁜 사람은 누구? 500원! 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옆에는 덕후예요. 그 살을 잘못 빼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덕후님이 여자가 됐다고요? 5,000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게 여자가 된 게 아니라 말씀 들어야 되지. 아, 그게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쁘세요. 10만 원! 그리고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100배가 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다크야 우리 대박 난다. 사랑해요. 준수해주면 100만 원 후원합니다. 신발 사랑해요 박준수씨. 사랑합니다. 당신 말고요. 사랑해요 박준수님. 저도 사랑해요. 100만 원.
100만원! 100만원! 와, 달라니가! 와, 덕구야, 우리 덕구겠어! 와, 달라니가! 덕구야! 우리 하루 만에 400만원이나 벌었어! 이게 꿈이야, 승식이야!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꿈 아니야! 아니야? 왔다! 우리 이제 부자다!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JMT 엔터테인먼트 캐스팅 매니저 감자탕입니다. 감자탕이요? 이름이 엄청 맛있네요.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연예인 될 생각 없으세요? 제가 좀 특별하긴 하죠. 역시 사람을 알아보시는군요.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좀 특별하긴 하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분명히 네?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당신의 재능을 봤습니다. 예. 아,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아 혹시 유튜브 때문에 그러세요? 연예인 되면 유튜브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돈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좋은 데 가서 얘기 한번 하시죠. 아 유튜브 때문이 아니에요. 아, 아니, 제가 성공시켜드릴게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제 친구한테 하지 마세요. 아 비키세요 아저씨. 아 제 친구라고요. 저런 친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예? 제 친구한테 왜 이러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주실 겁니까? 죽어도 없어요. 김선아 괜찮아?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야, 저 녀석들 뒷조사 좀 해. 예. 덕후야 너는 괜찮아? 연예인이 되면 분명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남잔 거 알면 분명히 회사에서 엄청 용으로 쫓겨날 거야. 그건 그래. 너가 원래 뚱뚱한 덕후였던 걸 알면 그 사람이 널 죽일 거야.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야. 분명 죽일 거야. 그 감자탕이 말이야.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돼지와 까지. 오늘은 어제 못 먹은 삼각김밥을 먹어볼 건데요.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딱딱해졌어요. 완전 돌 같아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속여 내 돈 돌려줘.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며 어디서 사기를 쳐. 그건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됐고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사기꾼? 그게 동산아. 내가 뭐라고 했어? 후회한다고 했지? 에?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순순히 받아들였어야지. 당신이었어? 어쩔 건데? 나였으면 어쩔 거냐고.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당신들도 삼각김밥 먹고 싶어? 당신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 준 거잖아! 어제 받은 돈을 다 돌려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방송 들어오지 마. 동산아,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 에이, 정도 가지고 뭘. 아, 근데 배고픈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그래. 밥 뜨거! 마치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남자인 내가 엄청 예쁜 여자가 되다니. 주위 사람들도 날 여자로 보고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지만 끝까지 날 믿어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수술 잘 끝나면 동산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야, 나 기왕. 왜? 니 왜 이래 못 부렸는데? 멋이라니? 나는 몰래 멋있다. 어? 낚시왕 세 글자. 멋. 끝이다. 니는 어디 해적 선장이야? 야, 나도 멋을 부릴 줄 아는 남자라고 공부만 할 줄 알았니? 나도 센스 있다고. 지나가던 고양이가 웃겼다. 야, 지나가도 개겠지. 그기나 그기나. 아유, 무식하긴 여전하다. 아니 언니가 그래.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레디. 오, 그대만을. 오, 그대만을. 오, 그대만을 기다렸어. 오, 하니. 하늘도 무심하셔라. 이런 천사를. 이런 천사를 땅에 내보내다니. 아우, 아름다운 그대. 잠시만. 오하요. 미녀는? 이젠 없어. 돌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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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